트리플 점프 되게 어렵잖아요. 네. 그 한 번에 될 게 아니잖아요. 일곱 살에 시작해서 몇 년 걸렸습니까? 제가 처음으로 이제 트리플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처음으로 트리플을 랜딩해 낸 게 초등학교 4학년? 4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. 그때 이제 처음으로 트리플 사르코랑 트리플 토룹을 랜딩을 시켰어요. 금메달을 따는 것만큼 그 순간도 기억이 강렬할 것 같은데요? 그때가 이제 아무래도 선수들이 가장 많이 발전을 하는 시기거든요. 막 새로운 기술도 계속 성공을 배워나가고, 시키고 예. 그래서 그때만이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성취감이 되게 큰 것 같아요. 그 순간 기억하시죠? 4학년 그 그럼요. 순간. 그럼요. 네. 딱 성공하고 무슨 생각부터 들어요? 일단 또 너무 어리니까 네. 이게 진짜 내가 성공을 시킨 건가 제대로 한 게 맞나 네, 확신이 없는데 네. 이제 그럴 땐 코치님이 너 지금 너 한 거야. 제대로 한 거라고 막 이렇게 하면은 막 엄마랑 되게 신나가지고 엄마한테 막 뭐 사달라 그러고 어리니까 이제 막 그러고 뭐 정말 더블악셀이라고 하는데 네. 그 점프를 선수들이 처음 성공시키는 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되게 힘들어해요.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보면 선수 생활을 이어나가느냐 아니면 그냥 그만두느냐 거기서 갈리는군요. 거기서도 많이 갈리는데 그때 그 점프를 막 성공시키면 막 떡을 돌린다든가 막 이런 식으로 어머니 뭐 하셨어요? 저희 엄마는 그때 케이크를 막 해가지고 막 돌렸던 것 같아요. 이제 좀 어두운 얘기를 해볼게요. 제가 네. 기록을 쭉 보니까 그 10대 때도 허리가 아파서 좀 쉰 적도 있었던 것 같고 네. 어린 나이부터 점프도 하고 힘이 많이 쓰잖아요. 네. 보기엔 쉬워 보이지만 부상 위험이 늘 있을 텐데 어떤가요? 아무래도 좀 특히나 성장기여서 선수들이 조금 뭐 뼈라든가 여러 부상을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. 네. 근데 저는 또 다른 선수들에 비해 부상을 조금 여러 차례 겪은 편이었는데 그때 그냥 별 생각 없이 또 이제 제가 부상을 당하고 나면 해야 되는 일이 바뀌잖아요. 뭐 평상시에 그냥 일상적으로 했던 훈련에서 이제 재활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훈련이 바뀌기 때문에 또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그날그날 제가 해야 하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또 다시 이 부상을 극복하고 이제 또 한 단계 계속 발전된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. 주로 어디가 아파요? 저는 일단 발가락 같은 데도 뭐 골절됐었었고 그다음에 발목도 많이 다치고 아무래도 랜딩 착지하다가 이게 뭐 삐끗하면은 쉽게 또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쉬운 게 없네요. 네. 제가 저도 딸이 있는데 엄마 입장에서도 야 그만둬 할 것 같거든요. 네. 본인도 아프고 그러면은 짜증도 나고 힘들고 두렵기도 하잖아요. 다칠까 봐. 네. 그렇지 않았나요? 다치는 게 두렵진 않았어요. 다행히. 네. 그래도 그런 게 막 겁이 많거나 네. 그러진 않았어서 다행히 다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고 대신에 이제 다치고 나서 뭔가 다시 복귀하기까지가 너무 시간이 걸리죠. 네. 지루하고 막 불안감도 좀 컸었던 것 같아요. 울기도 했나요? 제가 부상을 당하면서 주니어 세계선수권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기권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거든요. 그때는 조금 집에서 눈물도 흘렸던 것 같아요. 아니 시청자 질문 이게 또 있습니다. 절대 제가 묻는 게 아니고 워낙 예쁘니까 식사 조절도 하냐고 혼자 몰래 숨어서 뭐 떡볶이도 먹냐고 제가 사실 작년까지는 저는 식단 관리를 거의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올해는 이제 20살이 되고 하다 보니까 신체적인 변화가 있는 건지 20살에 그러면 어떡해요? 신체적인 변화가 있는 건지 전에랑 똑같이 먹으니까 체중이 막 늘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 여름에 조금 많이 고생을 해서 다시 이제 원래 체중으로 돌리고 지금까지도 이제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 여태까지는 받지 않았던 뭐 식단이라든가 체중에 대한 스트레스가 조금 생긴 것 같아요. 어떤 걸 주로 먹어요? 주로 먹는 거는 사실 특별하진 않아요. 그냥 또 운동선수다 보니까 좀 몸에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 그냥 엄마가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을 쓰셔서 엄마가 주시는 음식을 주로 먹고 근데 또 제가 군것질이나
뭐 배달 음식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좋아해요? 네, 되게 좋아해요. 의외네요. 너무 좋아해서 그거를 아예 안 먹을 순 없으니까 네. 뭐 가끔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가 혹은 뭐 그 다 선수들이 다 같이 있을 때는 조금만 먹을 수 있잖아요. 네. 나눠 먹다 보니까 그럴 때 이제 먹고 싶었던 거에 대한 그런 한을 푼다고 해야 할까요? 그럴 때 이제 좀 먹는 것 같아요. 어디서 제가 봤어요. 그 김예린 선수 소울푸드가 치킨이라고. 네. 다 똑같네요. 그렇죠.